안녕하십니까. 2019년 일반 군무원 군무원행정법 보건문제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우리가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건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 상당히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올해 군무원 시험에 총평을 하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지문이 너무 길죠? 저도 시험 치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는 문제가 좀 단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출제 패턴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수업 환경이 변경이 됐죠. 수업 시간에도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도 다섯 과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세 과목 체제죠. 그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국어, 요 세 과목 체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75문제를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변별력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긴 지문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사실 뭐 저도 시험장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국어보다 그 면적 그 페이지 수가 상당히 더 많았죠. 6페이지나 그것도 촘촘하게 빡빡하게 됐고, 야 이거 어떻게 복원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완벽하게 제가 복원을 해냈습니다.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문이 길어서 상당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올해 군무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계륵과 같은 우리 판례 두 번째입니다. 계륵과 같은 우리 이게 강론이죠. 행정법 강론 파트는 시험 문제가 예상과는 달리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물론 뭐 11번 문제 같은 토지거래 계약, 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관련되는 것은 뭐 강론 지문이기도 합니다만, 총론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총론적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25문제 전체가 다 강론 지문 아닌 총론 지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됐죠. 그럼 올해 이제 총론 위주로 나왔으니까 앞으로 강론 안 나오니까 내년 대비할 때는 강론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강론은 계륵과 같은 존재인데, 올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더욱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됐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 공식적으로 들어있는 강론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패턴들은, 그래서 아까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군무원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직이나 지방직 행정법 문제 수준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출제자들의 성향이나 출제자들의 자기 스타일대로 문제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올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가직이나 지방직 행정법 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 있게 어렵게, 그러니까 지문들이 좀 더 어렵게 길게 해서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제 내년 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문제는 지문은 아주 길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시간의 압박 때문에, 지문의 압박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지문들이 잘 안 읽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들 하나하나는 상당히,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게 찾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다. 이제 네 번째 특징이 되겠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 이거 수업 시간에 평소 때 늘 강조했던 거.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교재에 없는 판례들도 뭐야 한 서너 가지 판례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건 또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특성상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늘 하지만, 모르는 판례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소급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문 중에서 뭐야 나머지 세 가지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정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된다.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지문은 우선 외관성으로 보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초보 수험생들이나 아직까지 실력을 충분히 쌓지 못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합격권 안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수험생들 같으면은 문제를 고득점을 받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뭐 그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군무원 시험 문제의 특징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정리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복원해낸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제가
뭐입니까? 문제를 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복원을 해내기 위해서 저는 행정부만 열심히 봤거든요. 국어나 행정학은 시험을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시험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만 열심히 보고 거기서 기억에 의해서 복원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정답도도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정적으로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고 뭐 확실하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던 것좀 다르거나 약간 이제 표현해내는 것들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아마 대부분 거의 뭐 복원율로 친다면은 거의 뭐90% 이상, 95% 이상에 해당되는 지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큰 오차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정보 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판례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 1번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거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잘 나눠서 읽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교재 페이지를 제가 다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제 교재를 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겠고, 물론 안 가지고 다른 교재를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언저리에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교재 페이지를 지문마다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보시면 되는데 이건 1번은 554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이거는 소송 기록 자체에는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비공개 대상 정보인 건 아니죠. 그래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뭐 일체의 정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다. 1번은 5가 되겠죠. 5가 되겠고요. 교재로 보시면 554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중 제1심 공판정 심리에 녹음물을 폐기,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죠. 그럼 폐기 자체는 법적인 행위는 하지만 사실적인 행위죠. 근데 사실적인 행위는 처분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기본이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권력적 사실에 해당된 것은 처분송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고 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보충적으로 헌법 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 인지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요 판례는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 요것은 사실 행위이기는 하지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했죠. 이 판례는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교재나 이런 데서는 보지 못했던 평소 때는 보지 못했던 좀 생소한 판례들을 볼수 솔직히 우리 교재에서도 이 판례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낯선 지문이 나오면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낯선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세모쳐놓고 나머지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판례는 좀 생소한.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지문이 흙 하고 숨이 탁 막히는 상황인데 또 2번 지문을 봤더니 평소 때 교재나 이런 데서 살펴보지 못했던 판례 사안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소 좀 당황했을 수 있지만 일단 요거는 틀린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 아마 나간 우리 파일에 보시면 제가 헌법재판소 밑에 해설마다 다 지문마다 그 표시를 다 해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되겠고요. 자, 3번 방송법에 의해서 설명돼. 뭐 키워드는 한국방송공사죠. 방송공사는 정보공개법상에 있는 방송공사는 길게 쭉 났지만 정보공개법상에 있는 공공기관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질문들이 되겠죠. 교재 55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 되겠다. 4번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 그래서 웬만하면 정보공개청구는 허용이 돼야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에 된다. 오로지 담당 공무를 괴롭힐 목적으로 했다. 이는 권리 남용에 해당될 때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한 판례의 내용,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해놓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이건 교재 548페이지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지문이 있지만 2번 지문은 평소 때 교재나 이런 데서 다루어지지 않는,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보니까 다루어지지 않는 좀 생소한 판례였지만 1번, 2번, 4번이 워낙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늘 잘 나오는 판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소급법에 의해서 2번으로 정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정답은 2번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나 그 해설 파트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다음 중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 이건 어떤 특정 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개별적으로 각 파트에 있는 판례 사안을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1번 다음 도로법 시행 규칙 키워드는 접도 구역에다가 송유관을 설치하는 거죠. 송유관 설치하는 거. 이건 이제 부관을 붙이던 당시에는 적법한 부관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 법이 개정됐고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죠. 그렇지만 그러면 새롭게 붙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거라다.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라다. 요거죠. 요것도 이제 교재로 보시면은 88페이지죠. 이거 부관 파트에서도 요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 나오죠. 교재로 88페이지 부관 파트에 나오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련되는 판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패턴의 문제죠. 1번 그래서 맞는 지문. 2번 이건 뭐 더 잘 나오는 거죠. 교재에서 아마 A급 판례됐죠. 교재 22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고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죠. 그러면 효력이 없지만 그 이후에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 그럼 제가 이건 그때부터 유효. 요 말을 얘기했죠. 소급하여 유효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무효. 그래서 교재에서 아마 A급 판례로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기출문제나 이런 데서 봤던 뭐 단골 지문이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 됐고. 자, 3번. 이게 생소한 판례죠.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에서 벌써 교재에서 잘 안 나오는 생소한 문제의 판례가 나왔죠. 이건 이제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 우리가 보통 이게 노조들이 총파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가지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노사 대타협해갖고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들, 불법 파업 행위를 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키겠다고 합의를 한 거죠. 최소화시키겠다고 합의를 한 것이겠죠. 합의를 했다. 그럼 이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합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그죠? 노측 말고 사측에서 배신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사가 취업 규칙에 근거해서 막겠다. 다시 당연 퇴직을 하겠다. 당연 퇴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합의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합의로 이건 기억에 의해서 복원됐고 그리고 제가 요 전체 판례의 키워드 잡아가지고 실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 판례를 제가 원문을 뽑아와가지고 약간 이제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취지는 여러분 실제 보셨던 지문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역시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지문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해가지고 근로자에 대해서 한 당연 퇴직 조치는 면책 합의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4번. 4번은 행정소송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 그러니까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 청구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이 되겠죠. 이거는 법에 없는 무명 항고 소송, 법정 외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법에 없는 소송대 취무부, 취소 무효 부작위 세 가지 이외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4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1번과 마찬가지로 3번 판례는 교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판례 사안입니다. 반면 1번, 2번, 4번은 교재에서 우리가 또 아주 단골로 잘 보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숱하게 다뤄왔던 지문들이죠. 그래서 또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소급법에 의해서 제끼면 나머지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가 되겠다. 예, 그래서 2번 정답은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출제가 됐던 교재 페이지를 제가 표시를 해드린 거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행정이 부관에 대한 설명. 1번, 2번은 지문이 상당히 길었죠. 사실 제가 봤던 책으로 친다면 문제 치는다면 왼쪽 페이지에 1번, 2번 그 두 문제가 한 페이지를 다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요 밑에 귀퉁이에 있었던 지문 같아 보이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죠. 뭐 비록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문이 짧다고 해서 결코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이것도 수험생들 제가 복원 사이트는 데서 제가 확인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정답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1번 부담과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부관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종된 의사표시다. 종된 의사표시다. 뭐 부관의 기본적이니까 조건과 부담 다 행정이 부관의 일종이 되겠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부담의 경우에는 부종성. 부종성이라는 게 우리가 종속성이죠. 종속성. 그러니까 나머지 부관에 비해서 부담은 독립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종속성이 상당히 좀 약하죠. 그래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독립된 행정행위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3번. 3번 여기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영업 택시 허가를 택시 영업을 허가하는데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 보통 이제 대도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줍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주면은 이틀은 풀로 영업을 할 수 있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법에 있는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택시에 뭐 격일제 운행하고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364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다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도 대부분 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에 예에서 택시의 격일제 운행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도로점령 허가 노선을 지정하면서 하는 버스 운송사 면허 뭐 이런 것들이 법률효과에 정해진 일부 배제 부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담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3번. 3번은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4번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복원 사이트에서 제가 복원해 놓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보통 제한 조건 이렇게 했는데 이 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간은 기한과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또 상당히 꼼꼼하게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많은 상황 함정에 빠지는 거죠.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기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관의 종류는 기간이나 기한이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판례사안들을 보면은 운송사 그러니까 그 영업허가의 기간 실제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뭡니까 유효기간은 표현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만 효력을 유지시키겠다. 종된 기한 종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행정 실무상으로는 그거는 용어에 대해서 행정청 공무원들이 별로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표현은 기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부관의 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조건이나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지만 요 기간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 일부 수험생들이 거기에 스스로에게 이제 이번에 좀 고민을 하고 4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실제 우리가 판례 사안들을 보면 유효 기간이라고 하고 그는 기한으로 해석 조문은 그러니까 표현은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은 기한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요 3번과 4번을 놓고 다소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특히 이제 이런 걸 제한해서 하는 영업허가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뭐가 되겠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부관을 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64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요거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지문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판례 원문이나 법조문 그대로죠. 먼저 1번 국민권익위원회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래서 권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법규 명령에도 통제해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입법부가 통제하는 방법, 행정부가 통제하는 방법, 사법부가 통제하는 방법, 국민에 의해서 통제하는 입행사국 이렇게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행정부의 통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또 학생들 중에서 수험생들 중에서 뭐하고 운동하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공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행정청 그게 특별한 사유면 따라야 된다. 그 문제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그거 다음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걸 분석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 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패 유발 요인이죠.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한 다음에 그 소관 기관장에게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교재로 보시면은 우리 교재가 주문은 229페이지죠. 그래서 그거 바로 위에 보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조항하고 요 조문하고 운동을 일으키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복원 카페에서 제가 한번 또 전체 쭉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그 지문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지문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겠다. 2번 대법원은 구체적 규범 통제하죠.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규명령을 뭐라고 합니까? 위헌이다, 위법이라고 판단하죠. 그러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요 지문도 사실은 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그 대법원에서는 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 효력이냐 개별적 효력이냐 이렇게 알고 있죠. 보통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에 의해서 그 법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당해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 효력이죠.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도 이 법률은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건데 반면 구체적 규범통제 중에서 법규명령이나 조례,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틀린 지문이죠. 근데 이제 뒤에가 됐죠. 이 경우 무효로 판시된 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별적 효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당해 사건, 그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거부할 뿐 당해 법규명령의 형식적인 효력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인다. 이게 확실하게 틀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구체적 규범 통제를 행하면서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을 위헌 여부를 할 때 무효라고 판시하면 그 법규명령이 무효다라는 판결을 못 내리죠. 다만 무효임을 전제로 그 사건에서만 당해 사건에서만 그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 이렇게 말한 건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3번 이건 우리가 뭐 늘 봐왔던 거죠.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 위법 판결을 받으면 행정부 누구한테 통보하죠? 행안부 장관한테 통보한다. 요건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것이겠죠. 이건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죠. 관보에 게재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기출 문제에서 숱하게 봤던 거죠. 3번께서 맞는 질문. 그리고 4번은 이건 우리가 늘 나오는 재량권 행사 준칙이죠. 자기구속의 법리죠. 그러면 자기구속의 법리를 뭐죠? 전환 규범으로 삼아 가지고 법규에 준한 효력을 부여받고 재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 그래서 3번 지문은 교재 보시면 2번 지문 같은 앞서 2번 지문 같은 경우 교재 23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도 역시 교재 231페이지.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교재 84페이지에 자기 구속의 법리에 나온 아주 유명한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다. 3번, 4번 정답은 맞는 지문이 되죠. 역시 지문은 상당히 길지만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평소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문제 풀이하면서 늘 강조되어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 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그래서 4번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리고 2번 지문에 해당되는 것은 2번 지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핵심 예제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 핵심 예제 적어놓은 것인데 요 2번 4번 지문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간접 통제 방식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으로 판정된 법규명령은 당연 무효가 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 이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구체적 규범 통제하고 난 다음에 요 문제를 꼭 확인해 봤던 건데 그 문제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개별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됐고, 요거는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재 227페이지 보시면 요 중간에 제가 또 심어놓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 역시 정보공개법이죠. 요번 공무원 시험에서는 법령 문제가 법령 파트죠.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심판법, 이거 보통 여섯 가지를 법령 강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출제가 또 상당히 많이 됐죠. 이 뭐 당장 5번까지인데 아까 1번에도 정보공개법, 물론 이제 정보공개법은 법령뿐만 아니라 판례같이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늘 주의해서 보는 부분들이는데 5번, 5번도 역시 바로 나왔죠. 5번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것이죠. 1번이 우리가 뭐 늘 봤던 거죠. 모든 국민, 자연인, 법인, 불문, 불문, 불문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된다. 맞는 부분이죠. 포함된다. 맞는 점이 됐고요. 2번 정보, 정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있죠. 그래서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또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정보에 대한 개념,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했던 거죠. 요거 맞는 지문이 되겠다. 됐고요. 자, 3번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10일 안에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10일 보면서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럼 최대한 20일까지 버틸 수 있는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 뭐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뭡니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판단 행정청의 공공기관의 결정이 없다. 그럼 이제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기간을 지나서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번 맞는 이야기죠? 3번도 맞는 이야기. 근데 4번, 근데 1번, 2번, 3번을 또 모른다 하더라도 4번 우리가 한번 늘 했죠. 정보 공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위침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고 봤죠. 그래서 않는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건 아마 교재에 보시면 특이급 판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근 10년까지 친다면 한 제가 좀 과장되게 펴서 한 30번 이상 나왔던 문제다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늘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번 정답을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조문 문제와 판례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기출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늘 다뤄왔던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구문 대비 모의고사 16페이지 23번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질문되죠. 뭐 사실 뭐 모의고사에서도 숱하게 다뤘던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좀 밑에 4번 질문 있죠. 4번 질문 모의고사에서 봤던 4번 질문 그 질문 패턴 그대로죠.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조금 지문들이 생소한 지문들이긴 한데 그렇게 크게 문제를 정답을 찾기는 어렵진 않았던 문제죠. 문제 1번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보통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사회권적 기본권이죠. 그럼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규정만 가지고는 곧바로 국민이 공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실현할 수 없죠.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연금의 액수, 연금의 직업 시기, 직업 방법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 기본권의 공권화죠. 기본권의 공권화 에 해당되는 것인데 사회권적 기본권은 바로 헌법상에 있는 기본권 규정만 가지고는 공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149페이지에 보시면 요 판례하고 똑같은 취지, 사회권적 기본권의 취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다. 결론한다면 공무원 연금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다. 1번에서 맞는 질문. 이 되겠죠? 자, 2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이 상대방이죠. 우리가 불이익처분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게 통상적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지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자기한테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잘못됐다 해서 그걸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가더라도 법원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요 지문은 제가 눈으로 열심히 읽어봤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출제자가 제책 보고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대꾸되는 시향 판례가 사실 다 다른 두 가지가 다른 판례거든요. 다른 판례인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꼭 확인해 보시죠. 862페이지 보시면 아마 제목이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가지고 요 지문 나오고 판례 번호 있고 요 지문 나오고 판례인데 이제 지문상으로는 판례 번호는 제외했지만 그 지문을 그대로 출제한 것이죠. 뭐 별로 어렵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맞는 지문 교재 86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가만히 써보시면 됐고요. 자, 3번 요게 이제 청구인은 1조건이죠. 1조건 이야기인데 1조건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 1조건이 나오는데 이 1조건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해주죠. 물론 인정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은 139페이지죠. 보니까 청구인, 국민이죠.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해서 인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청구인의 1조건을 침해했다. 그럼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가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청보고 이 건물에 대해서 뭐야 내 1조건을 침해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시정명령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행정청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부작위나 거부나 부작위가 소송의 대상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한 상황인데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어떤 말이 생략되느냐? 이는 판례 원문을 살펴보시면 신청권 인정이 되지 않죠. 아마 그 해설지에 보시면 국민들한테 건축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라고 시정명령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시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인근 주민들이 청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나 부재를 한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그런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으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 위법은 뭐 하고 난 다음에 합니까? 본안 들어가고 난 상황인데 이 판례에서는 본안 들어가지 않고 신청권이 없죠. 신청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거부하거나 부재하게 되면 각하되는 거죠. 각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하다 이래가 판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재 139페이지 보시면 요 판례 그대로는 아닌데 1조건 관련되는 판례였고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1조건하고 그 판례 바로 위에 보면 아마 11번 판례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판례가 있죠. 그거하고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제가 그 헌법 그리고 이건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로 있었는데 동일 취지의 판례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판례죠. 그거하고 같은 논리로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틀린 지문을 볼수 있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마다 페이지를 다 불러드리는 이유는 뭐제 교재로 수업되었던 분들도 우리 구문 준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교재에서 꼭 찾아서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불러드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이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페이지가 제가 모든 교재를 다 참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언급을 해드리긴 하지만 교재에서 찾아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요거는 이제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현저히 불합리하다. 경찰 발동 여부는 재량이죠. 그러나 재량권도 뭡니까? 일탈 남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재량권이 순간적으로 0으로 수축되면 그때는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을 그렇게 하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는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무전공비 김신조 사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예를 들지만 실제 판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오원춘 사건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판례사안들이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57페이지에 보시면 2번 판례로 요 지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국가배상법에 가도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로 국가배상 청구할 때 요 판례가 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개인정보보호법. 이건 우리가 뭐 늘 봐왔던 지문이죠. 늘 봐왔던 지문. 개인정보보호법. 살아있는 개인이죠. 특히 이제 자연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나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뭐 기출문제에서 계속 봤던 질문이죠.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다. 사자의 정보죠. 사자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다. 맞는 질문. 2번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에는 민간이죠.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었죠. 거기는 뭡니까? 공공기관만 되지 민간기관은 제외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신설되면서 뭐까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는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민간 영역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교재 57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각종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 조문만 해놓지 않고 제가 아마 그 박스의 뒤에다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데서 명시적으로 박혀놓은 게 표시해둔 것도 있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죠.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3번 행정절차법에도 청문 주재자나 있는 사람들이 관여한 사람들이 알게 됐던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 누설금지단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행정절차법에도 일부 규정이 있죠. 이거는 교재 53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절차법 37조 6항으로 나와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죠. 4번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체자. 이것도 우리가 했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입증 책임 나오면 뭐였습니까? 다 개인정보 처리자죠.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뭐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계속 봤고 역시 A급 지문으로 우리가 여러 번 다뤄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잘안 나왔던 지문이긴 합니다만 1번, 2번이 워낙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해설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이건 588페이지 교재 5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내가 뭐 개인 책에 있는 내용 그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제가 또 강조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마 책에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 개인정보법 제일 첫 페이지에 트리노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플러스 민간기관이 확대된다 이렇게 제가 지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예, 됐고요. 자, 8번. 다음 중 판례 내용과 다른 것. 1번. 어촌계 키워드는 우선순위 결정이죠. 우선순위 결정. 이거는 확약이죠. 확약은 처분이 아니죠. 학자들은 처분성 O로 보지만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교재 452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2번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공법상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 계약직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만 공법상 계약은 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계약직 공무원, 그러니까 국방홍보원장, 피바다 사건 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 판례 원문으로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2번 틀린 질문이었다. 정답은 2번에서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3번 위법한 행정지도. 이거는 우리가 토지거래하고 신고하는 거죠. 토지거래 계약, 토지거래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도록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죠.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는 행정지도에 따른 죄밖에 없다. 위법성을 조각시켜달라.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것도 아마 교재에서 나오는 A급 판례죠. 우리가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숱하게 다뤄왔던 것이고요. 3번 그래서 5. 4번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안 했다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제 곧잘 나오는 판례죠.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3번은 494페이지고요.
4번 판례는 4번은 480페이지 보시면 아마 판례 사안으로 3번 판례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됐습니다. 자, 9번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이거 뭐 쉬운 문제죠. 원고적격, 소익, 처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소송의 요건이 되겠죠. 2번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겠죠. 3번 소송 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게 요구된 걸로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틀렸죠? 그래서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한테 주장 입증 책임이 주어지진 않죠? 그래서 3번 틀렸다. 3번 X. 자, 4번 소송 요건을 갖춘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요건 심리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정답은 3번. 9번 문제는 지문도 짧고 정답도 찾아내기 쉬웠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 요건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교재에도 나와 있죠.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상 당사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아마 요 916페이지 내용에 보시면은 그 한 페이지 요 지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보건 사이트에 봤더니 보건 문제 해놓은 것을 봤더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번 비구속적 행정계획. 죄송합니다. 행정계획은 구속계획과 비구속계획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부정이 되죠. 처분성 부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는 처분성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느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뭐입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고 법령의 뒷받침에서 틀림없이 실시될 것이 분명할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예상될 수 있다. 고지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고지문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행정소송,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맞는 질문으로 볼 수 있겠다. 1번 이번 위법한 행정계획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는 않겠지만 요 질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이다. 3번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처분 요거는 재량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질문도 교재에 보시면 아마 1번은 458, 2번은 469, 3번은 29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고요. 4번 요게 근데 1번, 2번, 3번은 뭐야? 특히 1번 조금 놀라했지만 4번이 확실하게 틀렸죠. 행정계획의 개념은 강학상 개념일 뿐 대법원 판례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정의한 바는 없다. 대법원에서도 행정계획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 수단을 조정, 통합한다는 명문 규정이 쪽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한 바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이걸 규정을 하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게 있죠. 아마 교재 가지고 보면 456페이지 그리고 456, 457페이지 보시면 제가 판례 제목에 붙여놨죠.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바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질문이죠. 정답은 4번. 1번은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특별한 전제 없으면 원칙적인 사항이고 비고속적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으로 볼 수 있겠다. 예, 10번. 정답은 4번. 이것도 우리가 뭐 해가죠. 책에 나 있는 거죠.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에 그쪽 나와 있죠. 판례도 명시적으로 목표 그리고 수단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혀놓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11번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데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 관련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2016년도에 법이 통합 신설되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단 밑에 조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 근데 이건 토지거래허가죠.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지거래허가는 기본 보통 인가의 예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블라블라블 했지만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죠. 이것은 우리가 인가의 예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
인가는 2번과 일단 4번부터 볼까요? 토지 거래액으로 법률적 효과가 완성된다. 우리가 인가의 기본 행위는 기본 행위의 법적인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4번 토지 거래 허가는 통상적인 건축법상의 건축과 달리 인가의 성격이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논란 없이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는데 근데 1번 토지 거래 허가의 대상은 사법적 법률 행위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토지 거래 허가의 그러니까 인가의 대상은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이기만 하면 공법상의 행위, 사법상의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만 토지 거래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 행위가 토지 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번은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맞는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3번이 논란이 있는데 무효인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기본 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아무리 적법하게 해서도 인가의 보충성 때문에 인가도 무효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받았다면 토지 거래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처분도 무효다. 근데 이게 위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출제자가 그걸 노리고 한 건지 사실 우리가 위법이라는 개념은 뭐입니까? 무효하고 취소를 포함한 상위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다 해서 이걸 틀렸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이죠. 왜냐하면 무효도 뭐에 들어가니까 위법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상위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지문들 2번과 4번은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고 2번과 4,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2번과 4번은 정답이 되게 좀 늦겠지만 1번과 3번이 상대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인데 1번도 우리가 보통 토지 거래 허가의 대상, 인가의 대상은 법률 행위면 되지 사법적 행위에 국한되지는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만이란 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1번 질문, 1번과 3번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3번 질문인데 제가 밑에 해설에 나 있죠. 그래서 위법하게 된 질문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 문제 특성상 뭐입니까? 이제 상대적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출제자 제가 수업시간에 출제자 국어 실력이 좀 의심된다. 좀 그런 걸 물어본다면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하든지 정보를 좀 더 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 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밑에 보니까 1번, 2번, 4번은 타당인데 3번은 제가 또 양심상 틀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된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문제가 공개되면은 또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이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가 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도 제가 어떻게 이걸 복원할 건가 이게 사실 떨어지게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답 찾는데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실 3번 질문도 위법이란 말 때문에 틀렸다 무효다 그렇게 하기에는 국어적으로 조금 뭐합니까 좀 이렇게 적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좀 유보하긴 하지만 굳이 본다면은 3번이 그나마 셋 중에서 제일 뭐입니까 보충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치료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계약에 관련되는 판례 있죠. 관련 문제를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12번 현행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1번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결정인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 사례죠. 2번 2번 행정청 입법예고 이게 정답이죠. 입법예고 이게 정답입니다. 입법예고 할 때는 뭐합니까? 대통령령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하죠. 그러나 부령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되는 것은 대통령령만 되지 총리령 부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또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라 하면서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다뤄졌던 이야기죠. 그래서 3번, 2번이 맞는 이야기 되겠다. 아,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불영은 제외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됐다. 여기서 신고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인 신고는 자족적 신고죠. 자족적 신고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도달된 시점에 의무가 이행된 거로 보고요. 그리고 4번, 일정 기간에 보완, 근데 요건 이제 중간에 뭐입니까? 도달됐는데 요건을 검토해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보완 요구하죠. 보완 요구. 그러니까 보완을 하고 요 문제는 앞에 지문했죠. 보완 요구했는데도 보완 안 해오면, 그러니까 보완하지 않았을 때는 되돌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4번 지문 맞는 지문이다만 4번 지문은 그 앞에 전제 보완을 요구하여야 되고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되돌려 보낸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맞는 질문으로 볼 수 있겠다. 정답은 2번. 별로 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함정이 보이는 문제였죠. 이거 교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조 이거는 이제 신설된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번 더
주의를 해서 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자, 13번. 다음 중 당사자 소송. 아, 이것도 질문이 꽤 길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있는데 1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인정해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이 지급 정지된 거죠. 그럼 이거는 법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정된 법에 대해서 퇴직연금 확정되는 것이지 연금관리공단이 그걸 뭐 거부하거나 통지하거나 이거는 이미 법에 의해서 확정된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서 지급 거부 이 지급 거부 의결 표시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법에 의해서 확정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더 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죠. 그럼 이제 거부 처분을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이 거부 의사 표시에 의해서 뭡니까? 그 연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정지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미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은 앞에까지는 맞아. 앞에까지 맞는데 뒤에서 거부 처분으로서 항고 소송. 항고 소송이 아니라 곧바로 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미지급 연금 지급 청구 소송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사자 금전 채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뒤에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부 처분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다만 이제 돈을 직접 받고 싶으면 돈 달라고 하는 미지급 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전반부는 맞으나 후반부가 틀린 질문이 되겠죠. 또 교재 보시면은 905페이지에서 요 판례가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아마 A급 판례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시고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다. 뒤에가 틀렸네요. 됐고요. 자, 2번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서. 요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죠.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서. 요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겠죠. 이거는 988페이지 이제 올해 교재에 이걸 추가해서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88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니까 2번 맞는 질문이 됐고요. 자, 3번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합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걸 항고 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죠. 그럼 이게 이제 뭐한 거야? 소의 종류를 잘못 택한 거죠. 그럼 이때는 그냥 곧바로 마음은 안 되고 각하시킬 게 아니라 소 변경을 유도하는 거죠. 소 변경을 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건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판례죠. 990페이지 나왔으니까 보시면 됐고요. 3번으로 4번. 4번도 이 지문은 길지만 뭐에 해당됩니까? 이거죠. 보조금 반환 청구죠. 보조금 반환 청구. 역시 공법상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으로서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죠. 교재 988페이지 보시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13번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재에 보시면 여기죠. 나있죠. 제가 A급 판례로 A급 판례로 정리해 둔 부분들이 되겠죠.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취지의 판례들은 꽤 많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의 자동결정. 사실 자동결정 이 파트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한번 나왔네요. 자동결정 밑에 1번 있죠. 전산 처리를 통해서 객관식 시험의 채점, 합격자 결정, 뭐 주차요금 전산으로 하는 거, 학교 배정하는 거 이런 게 교재에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 및 공과금을 부과 결정, 주체요금 계산 이런 게 다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기계를 통해서 하지만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됩니까? 행정 행위로서의 성격 인정이 된다 고약이죠. 그래서 내가 2번 그리고 또 자동 결정도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뭐야 법률적 합성 1번 원칙은 지켜져야겠죠. 3번 교통신호의 고장. 이런 우리가 영조물 책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가배상청구가 나가다. 1번, 2번, 3번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근데 4번 이게 마지막이죠. 자동결정이지만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를 구비한다면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우리가 행구외건이죠. 그랬을 때는 행정행위 성격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행정행위처럼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교재로 보시면 이거 아마 49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죠. 행정의 자동결정은 보통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나오면 이제 요 기본 패턴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하면서 다루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유사한 문제들을 한번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14번 정답은 4번. 자, 15번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거 내가
영조물 책임이죠. 영조물 책임에 해당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번 영조물의 설치 관리 상하자 통상적인 안전성 갖추지 못한 거죠. 일부러. 2번 국가배상법 뭐죠. 공공의 영조물은 소유권 유무는 불문한데죠. 공유든 사유든 상관없습니다.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나 만약 사고지점 도로가 국민의 사실상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만 포인트는 공용개시가 없으면 여전히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공용 개시가 없으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7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사안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용 개시가 없는 상황은 이거는 영조물이 아닌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답이 되겠다. 정답은 2번. 앞에는 맞으나 뒤에가 틀렸다고 볼 수 있고요. 자, 3번. 가변차로죠. 제가 신호등 사건은 신호등 사건은 세 가지가 있었죠. 가변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사건 인정, 교차로 신호등 사건 부정.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박스로 정리해 둔 부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변차로. 가변차로의 신호등이죠. 이것은 회피 가능성이 없어서 영조물 하자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말 참 꼬아놨죠. 그래서 결론은 영조물 하자, 영조물 책임을 인정했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 4번 지문 길지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영조물을 통상적인 안전성에 대한 완전 무기란 상태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완전 아니하고 기능상 기능했던 것만으로 영조물 하자 인정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4번. 이건 이제 보통 영조물의 하자에 대해서 객관설과 주관설인데 주관설에 입각한 내용들을 지문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무기란 상태에 있지 않으면 영조물 하자가 인정되냐. 그게 아니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설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죠. 4번.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나왔죠. 판례 사안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자,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6번 행정상 손해배상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지문 간단하고 쉽죠. 1번 근대 국가 성립 초기에는 국가 무책임 원칙이 지배적이었다. 초창기에는 그랬죠. 2번 재량 위반이 부당이죠. 부당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힘들죠. 3번 헌법과 국가배상법 조문 비교죠. 헌법은 공무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플러스 영조물까지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4번 직무행위 여부는 외형까지는 맞는데 주관적인 그죠. 의사 이건 아니죠. 주관적인 의사는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다. 16번 정답은 4번이죠. 이러면 쉽죠. 교재 다 나와 있는 거 페이지 불러드리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16번은 정답 4번. 몇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번 지문만 국한에다 보면 707페이지에 요 지문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시고요. 네, 규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17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옳지 않은 것.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법률상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건 조문 그대로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기 필요하죠. 1번 2번 부작위 성립되기 위해서는 신청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청은 공법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이죠.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 행위 아닙니다. 사경제 요것도 아니죠. 요것은 포함된다. 포함되지를 않죠. 그래서 2번이 되겠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기본적으로 행정 소송이고 행정 소송을 항고 소송이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상황이 되겠죠. 아, 부작위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 행위나 사경제적 계약의 체결 요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죠. 교재 9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판례사항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2번 정답. 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3자 뭐 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이기성 소송 제기할 수 있죠. 4번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 위법 확인과를 이기기 때문에 재소기한 제한을 받지 않죠. 다만 이제 이 지문은 원칙은 그런데 뭐를 거치고 왔을 때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을 때는 재소기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항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겠다. 정답은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역시 판례사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사법상 계약 체결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되는 판례로
나와 있으니까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8번 행정법의 1번은 친구가 뭐 늘 보는 이야기죠. 1번 일종 보통 면허다. 보통은 대형과 원동기가 같이 취소될 수 있죠. 한 패키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번 그래서 맞는 질문. 2번 재량권 행사 준칙. 우리가 뭐 자기 구속의 범위에 나오는 우리가 뭐 눈을 감아도 늘 나오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판례죠. 2번 5. 다음 3번 이것도 우리가 늘 봤죠. 자기 구속의 범위는 뭐에만 적용됩니까? 자기 구속의 범위는 적법한 선례만 구속되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에 대해서 자기 구속을 가지게 되지 않죠. 불법 앞에 평등은 요구할 수 없죠. 3번 그래서 틀린 질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주택사업계획서 뭐 판례 원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는 무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당결부금 전책이면 되죠. 맞습니다. 뭐 정답은 3번. 이건 뭐 손쉽게 볼 수 있는 문제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제 행정법의 원칙은 꼭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적중 내용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9번. 다음 중 행정 강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은 법률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죠. 1번 2번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건 우리가 뭐입니까? 뒤에까지는 안 돼. 직접 강제가 아니라 이행 강제금 이야기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뭐 이행 의무 기본 개념만 알면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다. 정답은 2번. 3번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고를 하는 거죠. 개통실비니까 곧바로 철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고를 하죠. 최고는 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집행에서는 개고를 해야 되겠고요. 4번 강제징수 독촉이죠. 독촉이나 대집행의 개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통지에 속하는 것이겠죠.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19번 정답은 2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뭐 문제 사안으로 그대로 나와 있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작위 뭐 이건 기초 개념으로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20번 행정심판법. 이것도 저도 실제 문제 풀면서 상당히 꼭 곤란했던 문제죠. 상당히 고민했던 문제인데 자, 1번 볼까요? 부작위. 부작위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죠. 법적인 의무죠.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개념의 일정 처분해야 될 법령상 의무. 자, 요게 함정이었죠. 요게 함정. 법령상 의무. 저도 사실 실전에 가서 고민했습니다. 늘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고족스럽죠. 고민했는데 이건 일단 그래서 일단 세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여러 명의 청구, 그러니까 선정 대표자. 이거는 숫자 특히 중요하다. 뭐 숫자? 3명이죠. 3명입니다. 5명이나 3명. 이 되기 때문에 2번 틀렸죠. 3번 재결은 90일. 이것도 우리가 문제에서 여러 번 봤죠. 9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물론 직권은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장 90일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90일 하면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 행정심판 청구. 청구의 변경 우리가 출제가 잘 안 되는데 뭐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뭐 추론해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뭐입니까? 문서로 해야 되겠죠. 반드시 문서죠. 그래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이 대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 그래서 2번과 3번은 확실하게 틀린 것인데 1번과 4번은 저도 나름대로 시험장에 가서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했는데 보니까 요 4번이 좀 더 확실한 것 같고 이건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죠. 법령은 법률과 법규 명령을 합친 개념이고요. 법령은 그죠? 법률과 법령은 개념을 다 주고 조문에 충실하다 보면 요 법령이 아니라 법률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1번 틀렸고 4번이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다. 역시 행정심판법 법령 조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정답은 4번으로 체질하도록 합니다. 됐고요. 조문에 있죠.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1번 행정행위 하자승계죠. 하자승계도 우리가 늘 나오는 출제 단골형 얘기죠. 1번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국민의 권익 범위를 넓히죠. 따로따로 하면 권리구제가 되지만 하자승계하면 세트로 묶으면 권리구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1번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넓어지게 된다. 맞는 지문. 2번 선행행위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선행행위와 후행을 결합해서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하는 경우에는 하자승계죠. 이건 사실은 조금 저도 이 지문을 열심히 뚫어지게 봤는데 이 질문은 좀 맥락상으로는 안 맞죠. 왜? 무효일 때는 선행행위가 무효일 때는
동일인지 별개인지 불문하고 다 하자 당연히 하자가 생기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뭐 하나의 법칙 효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지문의 뒤에 문맥을 맞추려면 무효가 아니라 선행행위 취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결합해서 하나의 법칙 효과 하자 생긴 장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효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죠. 무효일 때는 동일인지 별개인지 불문하고 다 하자가 생겨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문맥상으로는 보통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때는 동일인지 별개인지 불문하고 당연히 하자가 생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문제를 이제 기억을 해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일단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일 때는 당연히 하자가 생겨되겠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3번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우리가 별개죠. 하자승계 부정되는 대표적인 예로서 나오는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이행하실 때 강제집행에서는 별개죠.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 4번 선행행위 하자에 대해서 제소기관계에서 불가쟁력이 생긴다. 하자승계는 불가쟁력이 생기면 하자승계 인정되지 않다. 불가쟁력이 생기는 기본 전제고 근데 이거는 인정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확실하게 틀렸죠. 뭐였습니까? 동일하면 인정, 별개면 부정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또 하자승계는 인정된다. 그래도 틀렸습니다. 이건 엄밀히 뭐하고 뭐로 나야 된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럴 때는 동일인지 별개인지를 나눠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인정되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21번 정답은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뭐 됐고요. 뭐 내용 하자승 기본 전제고 실익에 대한 이야기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2번 대집행 이것도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1번은 대집행의 기본 개념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2번 대체적 자계의무 부과 하나의 문서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 이거 허용된다 그랬죠. 2번 맞는 이야기. 3번 반복된 계고 반복된 계고 이것도 우리가 뭐 늘 봤죠. 2차 3차 계고도 처분수인데 이게 확실하게 틀렸죠. 이건 우리가 뭐야 입에 단내나도록 늘 봐왔던 질문이죠. 그래서 인정된다 부정되죠. 반복된 계고의 경우 2차 3차 계고는 처분수 X. 정답은 3번 그렇게 되고요. 4번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보충적이죠. 그래서 민사소용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요거 요것도 뭐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숱하게 다뤘던 질문이죠. 됐습니다. 됐고요. 자, 23번. 다음 중 공법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뭔가 이것도 우리가 공법사건 이건 제가 107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이거 맨날 우리가 봐왔던 거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 가부터 마까지 다 우리가 또 생소한 게 아니라 늘 봐왔던 거죠. 기억, 가, 더군다나 조합형이니까 더더욱 쉽습니다. 가, 일반 재산이죠.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죠. 2번 입찰보증금 국고교수제 표현은 귀속이니까 공권력 발동 같아 보이지만 사법관계죠. 다 창덕궁 비원안내 이것도 우리가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죠. 3번 다 사법상 계약. 4번 라 국유재산 무단점자 변상금 부과 이건 하명이죠. 행정행위는 다 공법관계죠. 그래서 공법관계인 것은 라죠. 그다음에 마 국가 또는 지자체 보면 청원경찰자치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거의 공무원이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보는 거죠. 징계처분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 그래서 마 정답은 2번 뭐 쉽습니다. 그런 거죠. 요나 107페이지에서 봤던 이거 판례 비교 판례 박스 늘 우리가 보는 사례들이죠. 되겠습니다. 됐고요. 뭐 여기 다 나와 있죠. 장덕궁 비원안내원 그다음에 아까 요 앞부분에 있었던 요 그죠 국유재산 무단점이나 변상부가 일반 재산 뭐 등등등등 다 있죠. 이 박스도 제가 아끼는 10대 박스 나면서 수업 시간에 늘 제가 염두에 강조해야 될 땐 박스들이죠.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24번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1번 질서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통지하죠. 사전 통지 왜 의견 들어보게 한다. 숫자는 10일이죠. 10일 이상의 기간에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는 것이겠죠. 1번 5. 2번 요거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판례는 거의 없는데 유일한 판례가 뭐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를 했다.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할 때 고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었지. 그런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질서위반규제법 7조에 신설되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행위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법원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급심 법원 판사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뭐야? 고의과실에 대한 판단을 안 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건 뭐야? 판사들 재판 잡았다. 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질서 위반의 규제법 신설되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하기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과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따져봐야 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다. 이게 틀린 거죠. 정답은 2번. 이것도 교재에 보시면 판례사원이 있고 문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66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뭐 3번, 4번 조문 그대로죠. 이 신청은 며칠? 60일 안에 이 신청. 뭐 숫자들은 늘 나오는 것이죠. 4번 이거는 뭡니까? 행위와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된 후 뒤에 법이 개정됐다. 이때는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질서위반규제법 3조 3항에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뭐 나머지 지문들은 우리가 숱하게 봤던 것이죠. 이번도 군문 모의고사에서 제가 요 내용 지문 그대로입니다. 군문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했던 거죠. 1번이죠. 군문 모의고사 10회에서 17번 그 지문 그대로 나왔죠. 내용을 살펴서 따져봐야 돼요. 맞는 지문인데 따져볼 필요 없다. 틀리게 나왔죠. 정답은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마지막 25번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부당이득의 기본 개념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의 기본 개념이니까 별로 크게 하는 건 없고요. 2번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었어. 근데 취소가 됐죠. 그럼 취소가 되면 낸 개발 부담금 내가 돌려받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학자들은 공법상의 검증 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판사들은 연예의 대립에서는 판례에 의한 것이죠. 판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과오납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므로 여기서 틀렸고요. 행정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그걸 보고 나면서 뺀 건데 견해 대립 대부분 문제가 견해 대립선 판례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써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원천징수의 뭐자 납세의 뭐자 원천징수 이것도 판례 원문에 있는 거죠. 판례 교재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나와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그래서 3번 이것도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거죠. 교재 190페이지 보시면 판례사항으로 나와있고요. 4번 이것도 이제 부당이득 무효이죠. 무효임을 전제로 2번과 4번은 둘 다 뭐야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나이가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다 맞는 이야기죠. 교재 보시면 아마 1번은 189, 2번은 191, 3번은 190, 4번은 190. 아마 그 부당이득 관련된 판례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판례사입니다. 원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예, 이상 25문제 보건 문제 해봤는데 이게 보건 문제가 뭐 풀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문이 압박이 느껴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면 한 서너 지문 정도 서너 판례 정도만 교재에서 주로 안 다뤄도 교재 없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지문은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 언급되고 정리된 거죠. 제가 각각 지문마다 페이지를 다 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밑에 해설지에 보시면 또 구체적인 판례 번호나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밝혀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 서 보시면 되겠죠. 예, 사실 우리가 군문 문제도 그동안 이제 군문만의 특수한 문제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제가 올해 이제 시험을 쳐보니까 물론 이제 올해 시험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군문 문제도 이제 우리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상당히 길어졌고요. 뭐 강론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강론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실제 쳤던 부분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 생각나시면 좀 따로 이렇게 건의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정답은 더더욱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 채점 결과하고 여러분들 실제 받게 될 점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시고 어쨌든 요 올해 2019년 군무원 행정법 문제 보건 문제 특강은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